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 사업 활동을 일제히 중단하면서 한국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을 대신할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서의 한국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모두 국내의 주요 거점을 확보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16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핵심 반도체 장비 업체들인 램리서치, KLAC, LRCX 등은 최근 YMTC에 상주 중인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등 중국에서의 사업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업체가 YMTC의 기존 장비 지원을 중단했으며 새 장비 설치도 멈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MAT도 주요 인력의 탈중국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철수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7일 미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데 따른 겁니다. YMTC 외에도 베이팡화창이나 화하이칭커, 하이광정보 등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장비 상위 10대 기업 중 3곳이 미국으로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합니다. 이에 한국 반도체 업계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데요. 중국과 지리적 거리가 가까우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처 변경이 용이합니다. 장비 업체 중 첫 손에 꼽히는 AMAT의 매출 약 22%가 한국 시장에서 나오는데 이는 세계 두 번째 규모입니다. 중국의 대형 고객사들과 거래 중단으로 매출 하락이 예고된 미국 업체들에게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과의 관계도 이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요 장비 업체들의 중국 철수 당일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경쟁자들이 쓸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이 동맹국으로 분류하는 주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기업이 이미 모두 국내에 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AMAT와 미국 램리서치, 일본 도쿄일렉트론은 한국의 연구개발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ASML은 2024년까지 2,400억 원을 들여 화성의 극자외선 트레이닝 센터와 재제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MAT는 지난달 북미 지역 7개 기업과 함께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업계는 투자 확대로 반도체 업계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 온세미는 국내 업체로부터 3,500억 원어치의 전력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구매할 계획이며 AMAT는 2,000명 이상의 국내 직원을 고용한 데 이어 올해 최대 300명 이상 추가 인력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장비 업체들의 거점이 국내에 있다는 건 단순한 매출 증대 효과 이외에도 기술 이전, 고용 확대 등의 효과를 갖는다며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서의 입지 확보를 위해 유치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주요 기업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의 반도체 부품 장비 업체로부터 총 2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유치 성과를 내는 등 외국 기업의 한국 FDI가 늘고 있다며 업계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주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